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 우희랑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기업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주제 보겠습니다. 저스템 AI 반도체 수율 혁신, 초미세화 공정 트렌드, JFS 고성장 확실. 네, 글로벌 반도체가 수율과 전쟁 중입니다. 네. 뭐 저전력 반도체도 필요하고 또 온도를 낮추는 액심 냉각 같은 냉각 시스템도 필요한데요. 수율 역시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율이 왜 중요한지 좀 알아보면서 비즈니스 이슈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전부 수율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된 제품 중에 양품, 그러니까 합격한 제품을 의미하면서 제조사 간 생산 기술력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등장하면서 초미세 공정 도입으로 수율 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패턴을 정밀하게 새겨야 하는 만큼 기술 난도가 높아서 수율이 곧 경쟁력이고 이제 수익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3 제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모두에게 고객사로 확보한 수율 개선 장비 생산 기업으로 주목을 당부드립니다. 네. 반도체 생산 공정 습도 제어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 저스템, 습도를 조절하는 그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표 제품과 또 기술력, 또 사업 부문별 예상 매출 비중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 적용되는 습도 제어 솔루션 개발 및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대표적인 제품이 질소 퍼지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치에 노즐을 장착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용기에 질소를 주입하면서 웨이퍼 표면 습도를 5% 이하로 떨어뜨리는 장비입니다. 이는 이제 반도체 수율 개선과 미세화 대응에 필수적인 기술인데요. 핵심 공정 기술로 이제 네 가지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질소 치환 및 기류 제어를 통한 습도 관리, 두 번째로는 진공 대응, 세 번째로는 플라즈마, 열 응용, 네 번째로는 자동화 구성과 시퀀스 최적화 등을 기반으로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광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동사의 솔루션은 다양한 웨이퍼 이송 장치 일원화 수요에 부합해서 이제 글로벌 상위 고객사를 대부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한 80% 기록하는 것으로 저희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매출 비중은 반도체 69%, 디스플레이 21%, 태양광 외가 한 10%로 추정합니다. 네, 저스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분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방산업, IT와 태양광 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기업인데요. AI 쪽에 이 열풍으로 인해서 AI 반도체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네. 확대 중입니다. 이 시장의 현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수율 안정화 장비가 부각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볼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해서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열풍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의 초미세공정 AI 반도체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난해부터 4세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HBM 제품 양산을 앞당기기 위해서 100여 명의 최정예 엔지니어들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HBM 시장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원하는 사양과 수율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HBM 양산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제품 인증을 통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제품 인증은 성능뿐만 아니라 발열, 완성도, 수율 측면에서 일정 궤도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무조건 쉽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HBM은 전공정을 마친 후 실리콘관 통정극 공정까지 개별 반도체 집으로 자르는 다이싱을 하지 않고 웨이퍼를 적층한 후에 패키징을 하는 WLP를 진행을 합니다.
또한 여러 반도체와 함께 AI 가속기로 패키징되는 특성상 반도체의 품질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수록 수율 안정화 장비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저스템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실적도 좀 알아볼 텐데 전망을 그건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네. 반도체 수율 개선 공정 속에서 습도 제어 시스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좀 알아볼게요. 네, 이제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라서 습도 제어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고 동사가 이를 통해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동사의 주력 제품은 알려드렸던 대로 질소 퍼지 장비입니다. 질소는 무반응성 기체로서 질소가 채워진 공간은 적정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웨이퍼의 불량을 예방하고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반도체 생산 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추세에 따라서 퍼지 시스템은 이제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 상황이고요. 동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2세대 습도 제어 장치인 JFS는 JFS 시스템은 기류 제어를 통해서 반도체 웨이퍼 주변의 습도를 제어하고 웨이퍼 이송 및 공급 장치의 내부 방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역류 현상까지 방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조 공정에서 습도와 온도가 기준값을 벗어나면 반도체 수율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동사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웨이퍼 수율 향상에 꼭 필요한 기술로서 현재도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열됐을 때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또 액침이 필요하고 이렇게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 습도와 온도를 또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스템, 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납품을 한다는데요. 네. 실적이 지난해는 좀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 전망은 개선으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맞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작년 동사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359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으로 전년 22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2% 그리고 마이너스 95.8% 이제 떨어지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의 캐펙스 컷,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감소됨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동사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481억 원, 영업이익 69억 원으로 이번 연도 정년 동기 대비해서 34% 그리고 290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재고 수주 정상화와 모바일, PC, 서버 쪽의 수요 개선에 따른 반도체 업체들의 양산 본격화가 기대되면서 이를 통해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습도 제어 1세대 제품인 이제 질소 퍼지 시스템은 해외 업체에 납품한 후에 대만 그리고 일본까지 확장해서 적용할 예정이며 2세대 제품인 JFS는 고성장에 이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시장 습도 제어 솔루션 질소 퍼지 공급을 통해서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2차 전지는 일본향 수주를 기반으로 추가 수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 다각화 효과로 효과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폭망 삼파장님께서 저스템 실적 심각했는데 주가는 잘 갔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이런 고성장 전망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2191%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신제품이라든지 또 2차 전지 같은 신사업 쪽에 진출 이런 부분들 올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 트래킹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스템 관련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스템은 이제 기존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바이오 등을 이제 사업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2025년 기준으로는 이제 신사업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디스플레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OLED 불량을 유발하는 정전기 제어를 위한 이온아이저가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OLED 고진공 이온아이저를 중심으로 OLED 대형화에 따른 신규 고진공 장비까지 대응 가능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수요 국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동사의 대면적 고진공 환경용 제조 장치는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와 공동 개발
그리고 검증이 완료되어서 2024년, 즉 올해부터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사업인데요. 지난해 일본향으로 2차 전지 장비 LOI를 받았으며 올해부터 활성화 공정에 필요한 고온 에이징 장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선제적 캐파 확보를 위해서 동탄 산업단지 내 공장을 177억 원을 투자하면서 매입했고 이제 일본향으로 납품했다는 것은 이제 동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이를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향후 전국 공정과 관련된 열처리 장비까지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셀의 효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장비를 국내 고객사 대형 웨이퍼 생산 라인에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매출이 가시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제 태양광까지 이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특별히 좀, 구체화된 부분이 없고요. 네, 좀 규모가 작아서 이런 예. 부분만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율 향상을 위한 장비 하면 저스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2차 전지 장비, 또 태양광에는 셀 효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장비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스템의 투자 포인트 네 가지 정리해 주시면서 주가 전망해 주시죠. 네. 이제 AI 반도체가 확실히 부각받고 있으면서 이제 저스템 같은 경우 반도체 생산 공정에 적용되는 습도 제어 솔루션을 개발, 제조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질소를 통해 습기를 제거하는 질소 퍼지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품질 안정성이 중요해질수록 수율 개선 장비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수율 향상에 특화된 동사의 질소 퍼지 장비가 수요 확대가 되면서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N2 퍼지 장비는 1세대 습기 제어 솔루션인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약 8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고사양 2세대 제품인 JFS까지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태양광, 바이오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신사업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달성하면서 이제 함께 다른 신사업 부분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 주가 23,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성과 고객사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가총액은 현저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AI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 업황 개선과 OLED, 2차 전지 등 신규 사업 분야에서 성과가 이어지면서 재평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동사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3,000원 적정 주가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주가 레벨입니다. 2022년 10월에 상장된 저스템이고요. 지난해 6월에 고점을 21,600원 찍었었던 종목인데요. 이후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하고 다시 또 눌림목을 가져가고 있는 저스템입니다. 현재 주가는 15,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가 재평 평가하면 리레이팅이라는 그 키워드고요. 그리고 1분기 턴어라운드까지 예상되고 있는 저스템 앞으로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센서뷰 6G 전이중 기술 세계 최초 시연 성공, 통신부터 K-방산까지 적용 분야 확대 예상. 센서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발전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통신 인프라인데요. 선진국에서 6G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미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서뷰와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이슈는 뭘까요? 네, 이제 최근에 AI, 자율주행, 머신러닝과 같은 이제 미래 산업의 발전으로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중국, 일본, EU는 이미 6G를 선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6G의 이론상 최고 속도는 1TB per sec로 이제 5G, 그러니까 28기가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대비해서 50배가 빠른데요. 이는 4G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200배 가량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트워크 고도화가 곧 미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6G 전 이중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했고 6G 기반의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주목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제 전이중 기술 자체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술인데요. 여태까지는 동시에 송수신이 안 되고 이제 송신 이후 수신한다든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부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도 향상에 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6G 전인중 기술, 동일 주파수에서 데이터를 송수신을 같이 빠르게 하는 그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한 기업입니다. 센서뷰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밀리미터파 솔루션 기업인데요. 주요 솔루션 또 제품 사업분별 예상 매출 알아볼까요? 네, 이제 센서뷰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설립된 초고속 유무선 통신 연결 전문 소부장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2023년 7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5G와 6G 생태계를 주도하는 밀리미터파 무선 주파수 솔루션,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 RF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해당 솔루션에는 케이블과 커넥터, 안테나 등이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밀리미터파는 이제 주파수 대역이 24에서 100GHz라고 볼 수 있고 파장은 1에서 10mm 나노미터인 전파로 이제 5G, 6G에 적용되고 광대역 전송을 통해서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제 테스트와 이제 측정에 사용되고 이제 5G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밀리미터파 케이블 커넥터, 두 번째로는 5G 인프라에 적용되는 밀리미터파 안테나, 세 번째로는 5G 디바이스와 소형 5 기지국이라고 불리는 스몰셀에 탑재되는 초소형 전송 선로입니다. 이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퀄컴, 스페이스X,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사업 부분별 예상 매출 비중은 국방정부 37%, 이제 케이블과 커넥터가 있는 커넥티비티 14%, 초소형 전송선로 11%, 안테나 4%, 개발 등 기타가 34%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핵심 기업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공급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5G에서 6G, 그리고 반도체, 방산, 위성, 자율주행까지 확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고속 유선, 무선, 통신 연결 소재 부품 장비 기업입니다. 이 저스템과 센서뷰가 공통점이 있네요. 강소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 납품처가 맞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미국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술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한 기업이라는 점이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센서뷰 이 기술력 긍정적인 높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기업도 뭐 점유율 수준으로도 글로벌 그 손에 꼽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기술력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력이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두 가지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노 소재 가공 원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케이블에 적용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최대 12% 빠른 전파 속도, 그리고 25% 높은 비유전율, 그리고 50에서 90%까지 제조 비용 감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5G 선도 기업 퀄컴이 요구하는 초소형 전송 선로 스펙을 유일하게 충족하는 커넥터 설계 기술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기지국용 제품으로는 퀄컴의 솔벤더로 인정받았고 선정되었으며 5G 랩탑용 제품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그 성능이 30% 이상 높다고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AI 자율주행 등 통신 속도 증가 요구에 적합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주목을 당부드립니다. 네. 기지국용 제품으로 퀄컴의 솔벤더에 선정이 됐고 또 5G 랩탑용 제품이 경쟁사 대비해서 성능이 30% 이상 높다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입니다. 예, 기술 이렇게 좋은 기술이니까 당연히 또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IoT 시대가 본격화되는 게 실감이 돼요. 이제는 앞으로 뭐 다 AI가 다 가정에 심겨서 다 더 연결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초연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초연결의 통신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어떤 수혜를 받는 건가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초연결과 연관이 있는데요. 초연결이란 이제 사람이 사물과 물리, 가상 공간의 경계 없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호작용하는 인터넷 인프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키아의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트래픽 2030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일반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의 수요는 연평균 22에서 25%가량 성장을 전망했고, 그중 후반기, 즉 26년부터 30년까지는 클라우드 등의 발전을 통해서 연평균 32%까지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연결을 위한 통신 속도 향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도 해당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시장 경쟁 촉진과 5G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스테이지 X 컨소시엄을 이제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스테이지 X는 이제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알뜰폰 기업인 스테이지 5와 신한투자증권 등이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테이지 X는 내년 2분기 5G 28GHz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6,000대 기지국 장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기지국 하나당 3천만 원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약 2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퀄컴 향으로 39GHz 대역의 주파수에 스몰셀 일용, 그러니까 소형 기지국용 케이블 그리고 커넥터를 공급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 5G 투자에 따른 동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24에서 110GHz까지 대역의 주파수용 제품까지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기지국 증설에 따른 수혜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은 지금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과연 이런 또 업황의 성장과 함께 턴어라운드도 가능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방산 맞습니다. 관련 성장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고요? 네, 방산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이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통해서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로 2026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서 이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저고도, 즉 0에서 10km와 고고도 50에서 100km 체계 확장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증강 예산은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6조 8천억 원이며, 절차 혁신을 통해서 무기 체계의 신속 전력화가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또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 예산 투자 증가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서뷰는 LIGNX1,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등을 통해서 6회 공군에 300mm 이제 헤르츠부터 26GHz까지 안테나, 어댑터, 커넥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제품은 ASEA 레이더, 안테나로 기존 대비 최적 20%, 비용 10%, 무게 40%를 감소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한국형 아이언돔 레이더 사업에 안테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두 개의 국내 방산업체 벤더 등록에 또 성공하는 등 30건 이상의 개발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통해서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매출이 크지 않은 기업인데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면 방산 수주 계약과 함께 매출 증가까지 어느 정도 일어날지 보도록 하고요. 네. 올해 반도체 부품 장비 그리고 드론과 무인기 같은 신사업의 성과도 기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목할 만한 신사업 분야는 첫 번째 반도체 부품 장비, 두 번째로는 드론 무인기입니다. 이제 반도체 부품 장비 설명드리면은, 동사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수입에 100% 의존했던 반도체 장비용 핵심 부품인 RF 케이블 조립체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최대 종합 반도체 기업에 공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해당 레퍼런스를 통해서 국내 반도체 검사 기업과 글로벌 자동화 테스트 장비 제조 기업으로의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의 합격 여부를 측정하는 인터페이스 장치인 하이픽스라고 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약 3년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내로는 인터페이스 보드가 이제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론 무인기인데요. 프로펠러 일체형 안테나를 통해서 드론 무인기의 경량화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22%를 경량화에 성공했으며, 전자파 공격에 대한 강한 전기적 성능을 보유하면서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투자를 받은 국내 유일의 리튬 메탈 배터리 기업인 BIE
BEi랩과 MOU 체결을 통해서 소형 배터리 전원까지 통합해서 플랫폼 공급 기반을 마련했고요.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산 분야와도 시너지가 충분히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센서뷰 투자 포인트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체크를 해보고요. 네. 주가 전망까지 해보도록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6G에서 반이중 기술이 이제 아닌 전이중 기술까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송수신이 네. 동시에 가능한 효율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전 세계 표준이 앞으로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까지는 확신을 할 순 없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개발했고 가장 양산에 가까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연결 기준으로 2025년에 이제 영업 실적이 매출액 636억 원, 영업이익 91억 원을 달성할 예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실적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올해는 이제 BEP 근접 이후에 내년에는 본격적인 수익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 주가 7,2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7월 상장한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 놓여 있는데요. 4,500원대 주가 흐름 나타냅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